한 여성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지난 5월 14일 중국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역겨운 저녁 식사 경험을 했습니다. 샹탄 뉴스에 따르면 관동 출신의 위 씨와 남자친구는 중국 창사 지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갑자기 천장에서 그들이 먹던 음식 속으로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종업원을 불렀는데요. 이 액체는 금속 틀 위에 놓여져 있던 주근지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. 아이고, 입맛이 뚝 떨어졌겠네요. 이 커플이 주근지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감염됐을까 걱정된 식당 관리자는 이 둘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 검사를 받게 했는데요. 운 좋게도 둘 다 몸 상태가 괜찮았다고 합니다. 식당 관리인은 이들이 창사 지방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해 숙박시설에 돈을 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. 그는 또한 이들의 의료비용을 위해 2,000위안, 약 34만 원을 내주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 식당은 아직도 불만서를 받고 있으며 위생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식당 전체를 소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.